최성원 대표님 미대 인류와 스타리포트를 네. 올해 초부터 네, 그렇죠.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저희가 상반기에 진짜 스타 애널리스트가 누군지 한번 선정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6개월 동안 뭐 이데일리와 함께 이런 데이터들을 자료를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궁금해하는 데이터였거든요. 이게 본인이 어떤 그 보고서를 냈었을 때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본인들도 이번 주에 내가 몇 위나 됐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기자님들한테도 연락이 또 많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센터장들이 이런 거를 또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시장에 너무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네. 너무 인기 투표로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완전히 객관화된 그런 지표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공신력 있고 또 객관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특허를 받으셨잖아요. 아, 저희가 특허 받았죠. 네. 네. 여기 이제 뭐 딱 그림으로 이제 나오겠죠. 네. 특허증이. 네.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걸 어떻게 투자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특허를 받게 됐고요. 원래는 2020년도서부터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모집을 했고 그 빅데이터를 만들면서 이런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출원을 했는데 네.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특허증이 결정이 났군요. 네, 그래가지고 네. 특허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네. 애널리스트가 선정이 됐는지 아마 가장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상반기 애널리스트들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됐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상장일 당일, 그러니까 상장 당일, 그러니까 뭐 오늘 뭐 A라는 업체가 상장이 됐는데 시초가가 거의 뭐 공모가의 100% 이상에 시작이 됐다가 거의 이제 상한가를 갔다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애널리스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장이 된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장 당일에 발간된 리포트를 보고서를 쓴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영문 리포트는 이제 중복 게재되기 때문에 영문 리포트는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그 제일 저자와 제2 저자 이제 RA 이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제일 저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수 리포트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셀 리포트라든지 뭐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을 낸 것들을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가 됐었을 때는 그 가격이 많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이 데이터에서 좀 그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주가 조정을 통해 가지고 다 데이터화 시켰고요. 그리고 월에 한 개 정도는 보고서를 써줘야지 이 애널리스트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라고 하면은 뭐 6개 이상의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이 스타 리포트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상반기에 그 저희가 분석한 리포트가 11,0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전부 다 데이터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일 저자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종목 애널리스트가 지금 365명.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시던지, 보고서를 6개월 동안 6개 이상을 내지 못한 그런 애널리스트들까지 포함했었을 때 405명이 이 대상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4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의 순위가 네. 이제 뭐 한 200위권 된다라고 네. 하면 조금 이제 중간 정도의 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한번 스타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분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네. 선정된 애널리스트 순인데요. 일단 A1 순위는 저희가 이제 갭상승 수익률이라고 해가지고 시초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이 종목들의 평균값을 낸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의 이제 김도윤 연구원이 1위입니다. 5.22%로 보고서는 10개가 발간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금융의 최재호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는 한국투자증권의 진홍국 애널리스트. 그리고 또 4위에 또 제가 있네요.
그래서 뭐 한 5위까지 보시면 NH의 이제 윤유동 애널리스트가 이제 2.97%로 지금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순위인데요. A2 순위라고 해가지고 고점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위는 카카오페이 증권의 이승철 연구원님 6.29%를 랭크가 돼 있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높은 수치인 게 네. 시초가가 만약에 3%가 평균이라고 하면 고점 수익률이 6%라고 하는 거는 보고서 나오고 9%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이 지금 6.29%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승철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썼다. 그러면 따라갑니까?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S자다. 네. 아무리 이제 갭상승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동윤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있지만 그리고 화요일마다 매주 방송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갭상승이 1등인데 고점 수익률이 2등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또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갭상승 수익률이 5.22%인데 고점 수익률이 6.26%이기 때문에 보고서 발간하면 평균적으로 한 11%는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3위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메림 연구원, 그리고 4위는 저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정희훈 연구원이 이제 5위에 랭크가 돼 있는데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서비스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보시면 아 이분들 보고서를 좀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네. 뉴스 같은 것만 좀 검색을 해보셔도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오늘 저희가 이제 상반기 그 스타 애널리스트 순위를 다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 지금 좀 메모 같은 걸 해두셨다가 네, 딱 네.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예. 그런 투자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가 수익률인데 이 종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나오면 이제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보고서가 언제 발간되는지 이게 조금 뭐 정보가 노출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거를 좀 아는 사람들이 샀다가 주가 오르면은 좀 팔고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종가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보완이 좀 많이 잘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보고서가 나와도 사람들이 꾸준하게 이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세 번째 저희가 종가 수익률을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이메림 연구원이 1위이시고요. 3.5%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이승철 연구원님 그리고 리딩의 오승택 연구원님 현대차 증권의 엄민용 연구원님 이런 순으로 이제 종가 수익률이 높은데 보면은 앞서서 이제 A1, 2 수익률과 좀 많이 틀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종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아직 노출되지 않은 그런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순위도 눈여겨서 보시면 앞으로 뭐 보고서를 보시는데 이제 어떤 게 좀 중요한 보고서고 어떤 거는 조금 뭐 이제 노멀한 보고서고 하는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돼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 순위라고 해서 네. A1, 2, 3를 종합한 그런 순위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요. 총평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뭐 김도윤 연구원하고 저하고 이제 1, 2위를 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민망한 순위이기도 하는데 그 제도권에서 좀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바깥에서 이 정도 하고 있는 게 보면은 자사에서 1, 2위를 모두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네. 이제 제도권에서도 저희가 이런 기준을 통해 가지고 그 순위를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많이 찾으시면 분명히 이제 네. 하반기에는
저희들을 넘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분명히 뭐 그렇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3위인 이제 이메림 연구원님, 그리고 이승철 카카오페이 연구원님, 그리고 키움증권의 김도현 연구원님. 김도현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교육주 관련돼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기억이 나네요. 저는 네. 이제 그 스타리포트 시간을 가지면서 네. 아, 참 애널리스트들이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자리에 있다가 네. 이제 좀 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대본에 없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 너무 이제 술술 얘기를 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뭐 너무 배우는 자리가 돼서 좋았었던 것 같고 저희 연구원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리포트들 나오고 그러면은 지켜봐 주시고 뭐 진짜 그냥 쓰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가지고 보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진짜 애널리스트 보고서만 하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또 잘하시는 분들의 보고서들을 이제 챙겨 보신다면 좋은 그런 투자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네, 확신합니다. 네. 네.